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부천시의회에서 퇴직 공무원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재현 부천시의원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반갑습니다. 최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이번 조례안,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선 퇴직 공무원들인데요. 경찰과 전직 행정공무원입니다. 그분들을 지원하겠다는 지원의 근거가 담긴 조례인데요. 지방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뭐 관련해서 시의회 안팎에서도 지금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반대 의사를 뭐 대표적으로 밝히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국에라는 비판이 가장 많습니다. 부천 시민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도 해야 되고 경제난에 그야말로 난리 지경인데 전직 공무원 단체를 지원하겠다는 조례를 만드는 건 적절하지 않은 행태라고 봅니다. 내용도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좀 적절치 못하다라는 의견이세요.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막바지에 특혜 시비 속에 통과된 지방행정동의회법이 그 제정 근거가 됐는데 관련 법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지방행정동의회법이 그런데요. 동의회 지원법이 그런데 행안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행안부에서도 반대했던 법안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법안은 동호회에 그러니까 친목 모임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법이라서 폐지가 맞다고 봅니다. 네. 같은 맥락으로 최근에는 퇴직 공무원들이 경기 부천시 산하 기관인 부천도시공사 기간제 직원 채용으로 합격한 것도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또 구직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곱지 않은 시선들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합법적인 낙하산이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퇴직 공직자의 경우 연금 300만 원에 임금 250만 원을 받으면 월 급여만 연금 포함해서 월 급여만 월에 얻어들일 수 있는 수익만 550만 원입니다. 일자리 없어서 헤매는 시민들에게 적절한 태도가 아닙니다. 퇴사를 권고합니다. 좀 강력하게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정 의원께서는 지난해 외국인 재난소득 지원 확대로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에서 기초의원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올해 부천 시민들을 위해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부천 시의원이 받는 월급이 350만 원이거든요. 350만 원, 세후이긴 합니다만, 350만 원인데, 밥값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재현 부천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